준킬 도전해볼 예정인데요. 제가 어제 파티원 다 모아왔습니다. 고고 갑니다. 제가 바인드. 와 깨겠는데? 와 근데 야 이거 빡세다. 6인 파티 부적 부적 부적. 아이고 버렸다. 충칠이 보이질 않아. 훌륭하다. 얘 잡몹도 일단 6인 파티로 하니까 일몹이 잘 잡혀서 확실히 편하긴 하네. 지금 조금씩 뭔가 좀 줄어든다. 이제 여기서 무적기 잘 써줬고요. 와 아무 걸렸다. 다속이 있는 직업이 제일 유리한 거. 오, 야, 이거 어떻게. 아씨. 무적으로 산 건가? 나 있어. 자꾸 스턴 걸어 누가. 다수기로 처리 되시는 분들이 엘리트 보스 문서 같이 갭해주면 될 것 같아요. 나 디스토션 곧 돌거든? 디토 때 딜 할 수 있겠다. 아 밀격파 슈퍼센스 슈스텐이 없어요. 제발 이면. 아 이면 안 터졌다. 그냥 살아나서 잡자. 이거 충분히 될 것 같은데? 디스토션이 옵니다 형님들. 디스토션 바인드 15. 오 위에 떨어지는 거. 오케이 밑에 가자. 마인드 걸었다. 무적 한번 써주고. 그냥 다 죽네 저거. 저때 개노답이네. 무적 없으면 그냥 들찍노가 답이다. 거의 다 깼다. 디스토션 한번 더 깔아주고 날아가는 거 보소. 마타! 오 템포 템 뭐 나와 템 뭐 나와. 일단 아이템 보겠습니다.
염원이 불꽃 20개 주네. 더스크가 10개 주고 듄캐리 20개씩 주고 일주일에 1회 가능. 그러면은 진일라만 잡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전 가능하겠네. 더스크 10개, 듄캐리 20개. 그 다음에 듄캐리 소울 조각, 위대한 듄캐리 나중에 나오면은 볼 수 있겠죠? 소주 한번 보자. 아, 이 듄캐리는 뭐 안 나와요. 아, 듄캐리 소주 이렇게 있네. 듄캐리는 그냥 겉마 입장용 보스인 듯? 결정석 얼마인지 확인. 오케이, 결정석도 얼마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. 결정석 가격 한번 보러 가시죠. 와, 듄캐리 가격은 440만원이에요 팔면 부자 될 듯. 야, 거운마합사가 1억 8천인데 듄캐리는 400달이 될만하네. 와, 실화냐?